12일 오후 5시까지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5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3만 5천여 명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세 미만은 40여 명, 20세 이상 59세 이하는 110여 명, 60세 이상은 4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없고 격리 중인 확진자는 940여 명, 누적 사망자는 216명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재추진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12일 JDC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로펌을 통해 컨설팅이 진행 중이고 이달 말 협상 가격안이 나오면 토지주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토지주의 87%가 사업 재개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며 서귀포시가 참여하는 정상화 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43평화공원과 제주 43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 43평화공원과 제주 43평화기념관을 생태와 문화예술공간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제주 43 외에도 건축과 공공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행보린 표석 교체와 강명비 추가 설치를 위한 공사,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의 필수 의료과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은 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아과와 내과, 외과와 산부인과 등 4개 필수 의료과 전공의 인원은 13명으로 전체 정원 29명의 44.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필수 의료과 의사들은 1인당 환자 수가 다른 과에 비해 1.3에서 1.5배 많다며 전공의가 부족하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153명의 주거래은행 통장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규모는 6,726건, 9억 5,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약 CPTPP 가입에 대비한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에서 CPTPP 가입 이후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 비축 사업 확대와 피해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PTPP로 인해 폐업하는 어가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수입수산물 검역 확대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